자, 계속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셔야 되냐면, 콤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좀 전에 배운 관계사의 애들 앞에 뭐가 붙는 경우가 생겨요? 콤마가 붙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죠? 일단 콤마가 붙는 건데, 콤마 뒤에 뭐 나올 수 있습니까? 오형제 나올 수 있습니다. 그죠? 거꾸로면 오형제 앞에 뭐가 찍힐 수 있습니까? 콤마가 찍힐 수 있습니다. 콤마가 찍혔을 때를 계속적 용법이라고 부르고, 콤마가 찍히지 않았을 때를 한정적 용법이라고 부르는데, 구분하실 필요 없어요. 왜 시험에 안 나오니까. 됐죠? 하나. 근데, 원래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세 가지를 좀 보셔야 됩니다. 아, 두 가지만 보자. 자, 하나는 나중에 따로 가야 되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자, 명사대입니다. 자, 오형제 아니야? 오형제. 명사 대신 오형제입니다. 그냥 대신, 명사가 없는 대신 오형제가 아니지만, 명사 대신 오형제입니다. 맞아요? 근데 이 사이에, 콤마 찍을 수 있다, 없다? 콤마 찍을 수 없어요. 됐죠? 그리고 뒤에 불완전한 문장은 여전히 맞습니다. 조심하실 거. 잘 봐. 별표. 명사. 콤마, 콤마, 됐. 불완전. 요건 가능해. 여기서 헷갈리신 분이 많아요. 대답해 무조건 콤마를 못 찍는 게 아니라 대시 꾸며주는 명사랑 대 사이에는 콤마를 찍으면 안 돼요. 근데 대시 꾸며주는 명사와 대 사이에 콤마 찍고 삽입구가 들어가는 건 괜찮습니다. 대답해 그냥 콤마는 돼안 돼? 안 돼. 근데 콤마 찍어서 뭐가 끼어 들어가는 건 상관이 없어요. 요거 하나 확인하시고 두 번째 콤마 위치입니다. 위치 앞에 콤마가 찍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이 경우. 자, 첫 번째, 1번은 여전히 뭐냐면, 앞에 있는 사물을 수식하거나 앞에 있는 사물을 설명하는 게 기본. 그러면 저건 콤마가 찍히든 말든 상관없어요. 근데 이때 두 번째가 가능합니다. 뭐가 있냐면, 앞, 내용, 전체라고 해석되는 경우의 수가 가능해요. 그러면, 앞에 사람이든 형용사든 상관이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건 콤마가 찍히든 안 찍히든 위치는 오형제 아니야? 오형제입니다. 그럼 뒤에 완전 불완전. 불완전한 문장인 건 변하지 않습니다. 됐죠? 그럼 이건 예문을 좀 보셔야 돼요. 자, she have the book that I gave her 이렇게 썼습니다. 자, 일단 이 문장부터 이해하셔야 됩니다. 일단 해석부터 하자. 그녀가 그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책? 내가 그녀에게 준 책. 자, 저 대신 오형제 아니야? 오형제야. 왜? 명사 되시니까. 됐죠? 두 번째. 그럼 어디에 뭐가 비었어요?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좋아. 더 북이 어디에? her 뒤에 붙어 있죠. her 뒤에 더 북이 있는 건데 지워진 겁니다. 왜냐면, 피부가 사형식, 명사 하나, 두 번째 명사 더 북이 중복되기 때문에 지워진 겁니다. 내가 그녀에게 무엇을 준 거야? 그 책을 준 거죠. 됐죠? 내가 그녀에게 준 책을 그녀가 가지고 있습니다가 되는 건데, 이때, 콤마 찍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야? 됐죠? 이건 맞다. 그리고 나서, 잘 봐요. she came late. 뭐 했습니까? 그녀가? 지각했어요. 늦게 온 거니까. 그녀가 지각했습니다. 콤마 위치 made me angry 이렇게 썼네요. 자, 포인트. 위치 앞에 사물 없죠? 제가 사물 없다고 아예 틀린 건 아니라 그랬지만, 그래도 여기서 보이셔야 될건 뭐냐면, 자, 그녀가 늦게 왔습니다. 근데 나를 화나게 만들었대. 뭐가? 그녀가 늦게 온앞 내용 전체의 사실이 나를 화나게 만든 겁니다. 다시 하나만 더 가자. She 똑같이 갈게요. Met my friend, comma which made me angry. 똑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위치 앞에 사물이 아니야. 무려 뭐가 있습니까? My friend, 사람이 있어요. 위치 앞에 사람은 원래 틀리는 거잖아. 그죠? 위치 앞에 콤마가 찍히든 안 찍히든 원래 사람은 틀리는 건데, 자, 콤마가 찍혔으니까 아직 가능성에도 남았어.
앞내용 전체라고 해석이 되면 앞에 사람이든 형용사가 있든 상관없이 무조건 맞는 거라고. 그러면 다시 한번 갈게요. 그녀가 내 친구를 만났고 나를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뭐가? 그녀가 내 친구가. 둘다 아니야. 그녀가 내 친구를 만났다는 그 사실이 나를 화나게 한 거죠. 그치? 이러면 앞에 사람이 있건 말건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그냥 위치 말고 콤마 위치가 앞내용 전체라고 해석이 되면 앞에 사람이든 말든 사물이든 말든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가 포인트입니다. 됐어요? 그 정도 하나만 더 갖고 자 콤마 다음에 오형제 나오는 경우 자 오형제 댓 앞에 그냥 댓 아니야? 오형제 댓 앞에 콤마 찍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 더. 콤마 위치는 무슨 뜻이 가능하다? 앞에 있는 사람, 사물 꾸며주는 거 말고도 앞내용 전체가 가능하다. 그땐 앞에 사물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습니다. 됐죠? 그리고 이 특히 두 번째는 뭐로 많이 나오냐면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영장 문제로 많이 나올 거예요.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됐죠? 자, 이거 하나. 오형제 앞에 못 찍는 경우, 콤마 찍는 경우 하나. 그럼 두 번째. 오형제 뒤에 전치사 있는 경우인데 바로 갈게요. 전치사 훔과 전치사 위치입니다. 자, 오형제 맞나요? 훔. 예, 맞습니다. 위치 오형제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근데 오형제 훔 앞에 전치사가 붙어 있을 수 있고요. 오형제 위치 앞에 전치사가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이거부터 가셔야 돼. 이때는 훔이 아니라 전치사 훔두 글자를 하나의 접속사로 보셔야 됩니다. 하나 더. 전치사 위치도 마찬가지야. 위치가 아니라 전치사 위치 두 글자를 하나의 접속사로 보셔야 되고 이 뒤에 나오는 주어 동사는 완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원칙은 좀 이따 말씀드리고 바로 그냥 바로 갈게요. 그냥 훔 그냥 위치는 오형제지만 전치사 훔 전치사 위치는 오형제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그냥 훔 그냥 위치는 오형제야. 근데 전치사 훔 전치사 위치 두 글자를 하나의 접속사로 봐야 되고 얘는 오형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형제가 아니면 무슨 문장이 맞아? 완전한 문장이 맞습니다. 자, 이때 별표 전치사 뒤에 나머지 접속사가 나오면 나머지 접속사가 나오면 이 뒤는 나머지 접속사의 성질 따라갑니다. 이게 조금 헷갈리실 거예요. 자, 우선 다른 거다 떠나서 자, 연습해 보자. 쭉 가다가 어부 훔 나왔어. 접속사는 어부 훔두 글자를 접속으로 보셔야 돼요. 잘 봐. 쭉 가다가 어부 후 나왔어. 접속사는 그냥 후가 접속사입니다. 이게 헷갈려. 전치사 훔.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근데 어차피 그거는 만들어지는 거 이해하는 거랑 상관없어. 여러분들 눈에는 전치사 훔이랑 전치사 후랑 다른 거야. 그런데 그것들을 극복하려면 전치사 훔은 몇 글자? 두 글자를 하나의 접속사. 근데 나머지는 이거 훔 아니잖아. 후잖아. 그럼 얘는 뭐가 접속사? 후가 접속사입니다. 그럼 봐봐. 이 뒤에 완전 불완전. 다시 완전 불완전의 기준은 항상 오형제야. 자, 오형제 전치사 훔이 있었어? 아니죠. 그냥 훔이 오형제지. 전치사 훔은 오형제 아니야. 그거 완전 불완전. 완전. 얘 완전 불완전. 불완전 왜? 후가 오형제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 진짜 잘 나오는 거. 온 위치냐, 온 왓이냐 고르는 거. 온 위치냐, 온 왓이냐 고르래. 그럼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판단 기준은. 위에 거부터 가자. 오형제 아니야. 아니야. 다시 한번. 그냥 위치는 오형제지만 전치사 위치는 오형제가 아니야. 그럼 완전 불완전. 완전. 밑에 거. 오형제 아니야. 오형제야. 이건 그냥 와제 성질이야. 그러면 뒤 완전 불완전? 불완전해야 돼요. 오형제니까. 시험에 엄청 잘 나옵니다. 딱 봐도 헷갈리게 생겼잖아. 그지? 그러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원래 원칙부터 가셔야 돼요. 원래 원칙은 앞에 전치사가 붙든 말든 그냥 접속사부터가 접속사야. 근데 딱두 개. 전치사 훔, 전치사 위치. 요두 개만 두 개를 하나의 접속사로 보셔야 돼요. 됐어?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 자, 가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봐봐. This is the city. 이게 그 도시야. Which I was born in.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이게 그 도시인데요. 어떤 도시야? 내가 태어난 도시입니다. 우리 고향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하나, 두 번째. 위치 앞에 사물 괜찮고, 위치 뒤에 어디에 뭐가 없나요? 인 뒤에. 좀 그러니까 전치사 이렇게 좀 두지 말고 구체적으로. 인 뒤에. The city가 뷰잉인 겁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서 내가 태어난 거예요. 됐지? 그러면 in 뒤에 the city가 비어있는 무슨 문장? 불완전한 문장. 의미적으로 꼭 챙기는 습관이 있어야 돼. 단순히 그냥 전치사 뒤에 명사였습니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접근하면 나중에 분명히 뒤통수 맞아요. in 뒤에 the city가 비어있는 겁니다. 맞지? 무슨 금지의 성질 때문에? 중복 금지의 성질 때문에. 됐지? 자, 근데 이때 이 혼자 있는 in이 좀 외로워 보여서 어디로 옮길 수 있냐면 앞으로 옮길 수 있어요. 이건 그냥 옮길 수 있다고 문법적으로 정해놓은 거야. 그러면 잘 봐. 잘손 봐봐. 이 인은 얘랑 관련이 없어요. 어디서 튀어나온 거니까. 뒤에서 튀어나온 거니까. 따라서 같이 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를 접속사로 보시는 게더 유리하다고. 그렇지? 그리고 아까는 인 뒤에 명사가 없기 때문에 불완전한 건데 지금은 불완전한 요소가 사라졌으니까 무슨 문장이야? 완전한 문장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냥 위치는 오형제나 불완전한 문장이 기본이지만 전치사 위치는 뭐가 되는 거야? 완전한 문장으로 나와야 됩니다. 근데 위치와 훔 말고 나머지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치사 훔, 전치사 위치 요두 글자를 몇 개의 접속사? 하나의 접속사로 봐주시고 오형제다 아니다? 오형제가 아닙니다. 됐어요? 일단 여기까지. 다시 한번. 그냥 훔과 그냥 위치는 오형제? 예. 전치사 훔과 전치사 위치는 오형제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쓰자. 시험부터 쭉 가다가 about이야. about 어디 어디에 대해서 전치사. 그 다음에 후냐 훔이냐 고르래. 그럼 어떻게 많이 푸냐면 어이구야. 전치사 뒤에 주격이냐 목적격이냐 이렇게 보이면 전치사 뒤에는 목적격이지. 얘가 맞지. 이렇게 덤비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덤벼야 돼? D가 완전하면 뭐가 답이야? 훔, 왜? 전치사 훔 뒤에는 완전해야 되는 거니까. 전치사 훔 뒤에 완전한 문장. 맞아. 근데 D가 불완전이야. 그럼 뭐가 답이야? Who가 답이야. 왜? 전치사 훔은 상관없어. 그냥 후의 성질. Who가 뭐니까? 오형제니까 오형제 뒤에 무슨 문장? 불완전한 문장 이렇게 가셔야 되는 거라고. 이거 되게 헷갈리는 거야. 제대로 안 배우고 가면 나중에 엄청 헷갈립니다. 그래서 원칙은 이거야. 전치사 뒤에 접속사가 나오든 말든 접속사부터가 접속사인데 딱두 개만 예외야. 누구만 예외야? 전치사 훔, 전치사 위치는 두 개를 하나의 접속사로 보시고 오형제가 아니다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됐어요? 그리고 죄송한데 하나가 더 있어요. 이게 제일 짜증나는가? 자, 이어서 잘 봐. 콤마 이때 콤마를 놓치면 안 돼요. 항상 콤마가 찍힙니다. 콤마 명사 어부 훔 나왔습니다. 잘 봐. 콤마 명사 어부 위치 나왔습니다. 여전히 훔과 위치 두 개는 이러면 죄송한데 콤마부터를 접속사로 보셔야 됩니다. 콤마부터를 접속사로 보셔야 됩니다. 아우, 짜증나. 예.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저렇게 안 보시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이때, 콤마 명사 어부 훔, 콤마 명사 어부 위치가 있다는 것만 알면, 그리고 연습하면 그렇게 보기 어려운 건 아닌데, 콤마부터 보셔야 돼요. 자, 그럼 연습 한번 해보자. 뭔 소리야, 앞에서. 쭉 가다가, 그냥 훔 나왔습니다. 이때는 뭐가 접속사? 당연히 그냥 훔이 접속사. 뒤에 완전 불완전. 불완전. 잘 봐. 쭉 가다가 더뭐 써볼까요? 잠시만요. People. 어부 훔 나왔습니다. 이러면 뭐가 접속사? 어부 훔이 접속사. 뒤에 완전 불완전. 완전해야 돼. 손 봐. 손 봐. 콤마 찍었습니다. 뭐가 접속사? 콤마. The people of whom을 접속사로 보셔야 됩니다. 콤마의 문제야.
다시 한 번. 오, 어렵다. 다시 한번 쭉 가다가 위치 나왔습니다. 뭐가 접속사? 위치 접속사. 쭉 가다가 the car of which 나왔습니다. 뭐가 접속사? of which가 접속사. 완전. 근데 콤마를 찍으면 뭐가 접속사? 콤마 the car of which까지가 접속사입니다. 됐어요? 그러면 자, 이때는 얘네는 해석 자체가 중요해요. 콤마 명사 of whom, 콤마 명사 of which인데 콤마를 신경 쓰면 그렇게 어렵게 보이진 않아요. 콤마를 신경 쓰면 이때 얘는 해석이 콤마 앞에 있는 명사를 반복해서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잘 따라오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짜증나. 이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인데 이때 시험 문제에서 이게 불완전하냐 아니냐를 물어본 적은 없어요. 그냥 저게 접속사인 걸 알고 계십니까를 물어보는 거고 얘는 예문을 좀 많이 보셔야 돼요. 자, 이거부터 가야 돼. What입니다. What. 앞에 뭐가 붙든 별 난리를 치고 여기서 지구가 멸망해도 그냥 what부터가 접속사야. 그럼 뒤에 완전 불완전. 불완전. what 뒤엔 100% 불완전입니다. 앞에 지구가 멸망해도 이 뒤엔 불완전이야. who입니다. 앞에 지구가 멸망해도 후부터가 접수하고 여기는 무슨 문장이야? 불완전한 문장이에요. 근데 아휴, 얘는 좀 달라. 앞에 명사 있으면 뭐가 접속사? 그냥 후미 접속사. 근데 명사 of whom 있으면 뭐가 접속사? of whom이 접속사. 콤마 명사 of whom이 되면 뭐부터? 콤마부터가 접속사가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됐어? 자, 그럼 예문을 좀 봐드릴게요. 뭔 얘기야? 자, 쉬운 예문부터. I have many books. 너무 쉽다. 마침표. One of them is 뭐 interesting 이렇게 쓰자. 이건 중학교 1학년 해석할 수 있는 문장. 해석 그냥. 나책 많은데 것 중에 하나가 재밌어. 그죠? 책이 많은데 것 중에 하나 재밌어. 중학교 1학년도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는 문장. 잘 봐. 잘 봐. 우리 첫 번째 시험 문제. 일단 해석. 똑같아요. 책 많은데 것 중에 하나가 재밌어. 똑같은데 저거 맞는 문장, 틀린 문장. 틀린 문장. 왜? 쉽게 묻죠. 있다 없다를 떠나서 뭘 써야 되는지 떠나서 그냥 동사가 두 개인 문장이라 틀린 거예요. 아까는 마침표로 끝났잖아. 그럼 문장 두개 그냥 쓰면 돼. I have many books. 책 많아. One of them is interesting. 그 중에 하나가 재밌어. 되는데 자, 저걸 콤마로 찍어버리면 동사가 두 개인 문장이라 틀리게 됩니다. 됐어요? 그럼 잘 봐. 이거 어떻게 고치는 거냐면 이렇게 고치는 거예요. 해석은 똑같아요. I have many books. 책이 많습니다. 어디부터 어디가 접속사야? 콤마부터. 콤마 명사 위치가 접속사니까 동사 두 개인 거 괜찮죠? 맞아? 왜냐면 이만큼은 덩어리지 문장이 아니니까. 됐어? 그러면 해석은 똑같습니다. 나는 책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얘 어떻게 해석하라 그랬죠? 콤마 앞에 있는 명사 반복. 한 번만 더. 콤마 앞에 있는 명사 반복. 많은 책들 중에 한 권이 재미있습니다. 아까랑 해석은 똑같아. 근데 아까는 접속사가 없어 틀렸지만 지금은 맞는 문장 되는 겁니다. 콤마 명사 of whom을, 아니, 콤마 명사 of which를 몇 개의 접속사로 보셔야 되니까 하나의 접속사로 보셔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얘를 접속사로 봤으면 뒤에 주어 없이 동사로 시작하기 때문에 완전한 문장으로 봐도, 아예 죄송합니다. 불완전한 문장으로 봐도 되는 거예요. 이때 완전 불완전이 이때 시험 문제는 아니었고 저걸 제대로 볼수 있냐 없냐 한번더 연습합니다. 똑같은 거 I'm my friend 친구 많아요 그죠? 콤마 Two of them are 뭐 쓸까요? 뭐 kind 그렇지 이렇게 쓰자. 해석은 너무 쉬워. 뭐 친구 많은데 걔중두 명은 부자야. 나 친구 많은데 두 명은 부자야. 그래서 맨날 걔네가 밥 사고 술 사. 좋아. 그죠? 응? 자, 맞는 문장, 틀린 문장? 틀린 문장. 왜? 동사가 두 개니까. 이게 시험에 잘 나와. 해석은 잘 되지만 이 문장이 틀리다. 동사가 두 개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고치냐면
이렇게 고치면 돼요. 그럼 뭐가 접속사가 됩니까? 컴마 명사어부 훔까지가 접속사가 되고 이만큼이 접속사 덩어리니까 상관없는 문장이 됩니다. 해석은 똑같아요. 친구 많은데 그 친구들 두 명은 부자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됐어요? 그럼 손 봐봐. 여기는 위치야. 왜? 컴마 앞이 사물이니까 위치고 여기는 훔이야. 왜? 컴마 앞이 사람이니까 훔입니다. 그래서 컴마 앞에 명사를 반복만 하시면 됩니다. 하나만 더. 이거는 해석으로 보세요. 여긴 이지야. 왜? 해석으로. 많은 친구 중, 많은 책들 중한 권이니까 단수고. 여긴 아야. 왜? 많은 친구들 중 투, 두 명이니까 R가 맞는 겁니다. 이해돼요? 이해돼요? 응? 자, 문장 3개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쉽지 않아요? 리커맨드 뭐하다? 추천하다. 리커맨드 뭐하다? 추천하다. 해석은? 나는 자동차 가지고 있습니다. 뭐? 네가 추천하는 자동차를 내가 가지고 있는 거야. 야, 나 그거 샀어. 내가 좀 가지고 있어. 이런 얘기입니다. 대체? 자, 위치 5형제입니까? 예, 5형제입니다. 어디에 뭐가 변나요? recommend 뒤에 a car가 비어있는 불완전한 문장입니다. 네가 그 차를 추천한 거야. 맞나요? 응? 뭐 써볼까요? 이건? 그냥 어플에 써보자. 좋습니다. 일단 해석부터 문법 빼고 해석만. 잘 봐. 손 봐봐. 이렇게 괄호를 치면 의미가 인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거 아니야? 어떻게 가로쳐야 돼? 인부터 가로쳐야 돼요. 그럼 의미가 어디로 가? 이렇게 가야지. I have a car in which you are interested. 네가 관심 있어 하는 그 차, 내가 가지고 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볼게요. you가 주어죠. are가 동사고, 특히 이 형식 동사고, interested는 PP로 형용사입니다. 주어 이 형식 형용사면 더 이상 나올 게 없죠. 완벽합니다. 그러면 그냥 위치랑 in 전치사 위치랑 뒤에 나온 게 같다 다르다? 다르다. 됐어? 근데 I have a car, 콤마 The color of which you recommend. Did 과거로 쓰자. 그러면 I have a car. 난 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컴마 the color of which까지만 해서 컴마 the color of which 그 자동차의 색깔을 네가 추천해 줬던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 뭐 배웠어? 해석. 뭘 추천했어? 그 자동차의 색깔을 추천한 겁니다. 이미 색깔이 있기 때문에 또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다시 갑니다. 그냥 위치 뒤에 불완전 맞아요? 전치사 위치 뒤에 완전 맞아요? 컴마 명사 of 위치 뒤에는 다시 불완전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죠? 이따 컴마를 잘 보셔야 됩니다. 까지 설명하고 나머지는 계속 문장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설명을 얼추 다 드린 것 같네요. 자, 책에 있는 예문만 조금 더 활용해 보겠습니다. 404페이지, 아까 읽담한 거. 자, 3번 밑에 동그라미 2번 보이세요? 해석만 해볼게요. He is Japanese American 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는 일본계 미국인이에요. 됐죠? 컴마 위치, 위치의 밑줄. 오, 위치 앞에 무려 아메리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래는 맞아 틀려. 틀리죠. 근데 그냥 위치가 아니라 컴마 위치니까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될 수 있죠? 앞 내용 전체. 그지? 그러면 그가 일본계 미국이라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의 액센트로 억양으로부터 내가 알아챈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앞 내용 전체라고 해석이 되니까 컴마 위치 앞에 사람이 있든 말든 상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시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4번 문장 읽을게요. The decision was postponed. 그 결정이 연기되어졌습니다. 브이크 적어놔. 컴마 위치 was what he expected. 그가 예상했던 겁니다. 뭐가 결정이 미뤄질 것이라는 걸 걔가 예상했던 겁니다. 됐나? 그 정도 확인하시고요. 해석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옆페이지 5번 문장. 아까 제가 했어요. Bill came late. 빌이 늦었어. 그게 나를 괴롭혔습니다. 짜증나게 했습니다. 그죠? 빌이 늦었다는 사실이 나를 짜증나게 한 겁니다. 됐나요? 그다음 4번에 별표 쳐놓고 이 얘기는 나중에 힌트 드릴 겁니다. 넘겨가죠. 자, 예문 읽겠습니다. 406페이지 10절. 자, 1번 예문 맞는 거니까 됐고, 2번 예문 갈게요. 2번 예문 왜 틀려요? 히의 동그라미, 히를 쓰면 틀려. 무슨 금지? 중복 금지에 걸리기 때문에. 됐죠? 3번, 아가 틀립니다. 이유는? 브라더에 맞춘다라고 봐도 상관없고, 아 앞에 브라더가 생략된 거니까 단수가 생략됐으면 are가 아니라 is 써야죠. 둘다 맞습니다. 자, 선행사 수식어고 관계대명사죠. 이렇게 써는 이건 필요 없고요. 자, 넘겨가시고요. 분사구문도 필요 없습니다. 됐고요. 넘겨가자. 자, 408페이지 1번에 1번. 예문 읽겠습니다. The people, 그 사람들이. Who부터 가로 어디까지? Were 앞에까지. 됐지? 자, I met in 대전. 내가 대전에서 만났던 그 사람들은 매우 친절했습니다. 맞나요? 자, 그럼 whom 뒤에 어디 뭐가 됐습니까? 그죠? met 뒤에 the people이 빈 거예요. 조금 더 정확하시는 게 좋다라고 그랬습니다. 됐어요? 근데 죄송한 이상한 건 whom하고 뭐 이상한 거뭐 가로쳐 있죠? 자, 요거 생각보다 중요해요. 잘 보세요. 생각보다 조금은 좀 헷갈리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 who 다음에 주어 없는 불완전한 문장 괜찮습니다. 하나, 두 번째. 원래 whom 뒤에는 주어 동사 쓰고 목적어 비어 있거나 혹은 전치사 뒤에 명사가 비어 있는 불완전한 문장이 원래는 맞아요. 근데 후가 발음이 쉬워요? 훔이 발음이 쉬워요? 후가 발음이 쉽죠. 왜? 받침 없는 게 발음이 쉬운 거야. 후가 발음이 쉽잖아. 그래서 원래 훈은 주격이라 주어가 없는 거고 훔은 목적격이라 목적어가 없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동사 앞자리 비어 있으면 후고 동사 뒷자리에서 뭐 하나 비어 있으면 훔이 맞는 거야. 그지? 근데 금방 제가 말씀드렸듯이 발음상의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훔이 발음하기 힘드니까 그냥 후로 많이 바꿔서 이게 굳어져서 절대 후를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럼 잘 봐. 어렵게 말하면 이래요. 후 대신에 훔은 쓸수 없어요. 근데 훔 대신에 후를 쓰는 건 괜찮습니다. 어렵게 말하면 이래요. 쉽게 말하면 후훔 둘다 오형제니까 뒤에 불완전한 건 맞아. 근데 뭘안 된다? 훔 동사는 틀려요. 그러니까 후 대신에 훔은 쓸수 있습니다만 거꾸로 얘기했다. 훔 대신에 후를 쓸수 있습니다만 후 대신에 훔은 못 쓰거든. 근데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복잡하단 말이야. 후건 훔이건 오형제니까 뭐만 하나 명사만 하면 비면 돼. 근데 훔 뒤에 동사가 붙는 건안 돼요. 왜냐면 주어 없을 때는 훔이 아니라 후 써야 되니까. 훔이 후를 대신할 수는 없는 겁니다. 쉽게 가자. 훔 동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훔 뒤에 동사 붙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됐어요? 거기까지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는 훔을 써도 되고 후를 써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됐나요? 자, 2번 문장 틀리대. 이유는 중복 금지. 중복 금지에 걸리기 때문에 2번 틀린 겁니다. 됐어요? 자, 3번 문제 있습니다. My sister lost the book. 그책 잃어버렸습니다. Which부터 가로 마지막까지 가로 닫고요. 앞에 which 꾸며줍니다. 자, 어디에 뭐가 변나요? 구체적으로 나에게 그 책을 사준 거예요. 그러면 이때 both가 사형식으로 쓰였고 뒤에 나올 명사 두개 중에 두 번째 명사 the book이 비어 있는 겁니다. 다시요. 자, 4번 예문 갑니다. My sister lost the doll. 그 인형을 잃어버렸습니다. Which부터 가로 마지막까지. You, 네가 called 불렀습니다. Miss Perry라고 불렀던 그 인형입니다. 그럼 뭐가 빈 거야? 목적어를 그 인형을 미스 페리라고 부른 겁니다. 그럼 뭐가 됐어? 목적어 됐습니다.
미리 살펴주시고 제가 청전린 나중에 해드릴 건데 자 생각해보자 생각해 쓰지마 주어 사형식 사람에게 완전 불완전 원래 사형식은 뭐야? 앞에 있는 명사에게 뒤에 있는 명사를 어떻게 해주다 그럼 이거 뭐가 빠진 거야? 두 번째 명사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이야 어? 하나 더 주어 오형식 명사인데 뭐뭐로 완전 불완전 불완전 뭐 빠졌어? 목적어 빠졌잖아. 목적어를 명사라고 부르다. 목적어 뒤에 로형 투잖아. 지금은 목적어 빠진 거잖아. 이해돼요? 다시 한번 갑니다. 2번 예문. 보트, 헤드 보트가 사형식이야. 사람에게까지밖에 없어. 두 번째 명사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 보이세요? 그다음 다시 동그라미 4번 예문. 콜 밑에 오형식이라고 쓰자. 오형식 동사 중에 동사 뒤에 뭐뭐로밖에 없어요. 이건 목적어 빠진 불완전한 문장. 이거 어려운 거야. 써놓고. 2번 읽어보자. 목적격 관계대명사에서 선행사가 사람이면 후, 훔, 댓을, 사물이면 위치, 댓을 사용할 수 있는데 모두 생략이 가능하다. 포인트는 댓은 사람, 사물 상관 있다, 없다? 없다. 어쨌든 얘네 다 오형제 애들입니다. 되세요? 생략 가능한 얘기 나중에 할 거예요. 자, 그다음 12절 읽어볼게요. 쭉 갑니다. 밑에 1번 밑에 갑니다. 자, 세 번째 문. Kim married a man. 보이십니까? Kim married a man. 그죠? 김 씨가 한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자, who, whom, that she worked with. 함께 일하던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됐죠? Who가 들어가든, whom이 들어가든, that이 들어가든 다 오형제. 맞나요? 두 번째. 어디에 뭐가 볐죠? with 뒤에? 맨이 비어있는 불완전한 문장입니다. 다시 똑같이 갑니다. 근데 그 밑에가 중요해. Kim. Made a man. With whom입니다. 그냥 whom이 아니야. With whom이야. With whom 네모. 두 글자 네모입니다. 뒤에 무슨 문장 나와야 돼? 완전한 문장 나와야 되고 she가 주어고요. work 일하다는 대표적인 일형식 동사입니다. 그럼 주어 다음에 일형식 나왔으면 뒤에 뭐가 또 나올 필요가 없죠. 완전한 문장입니다. 다시 됐어요? 그럼 다시 넘기지 말고 저 위에 그냥 훔 뒤에는 완전 불완전 불완전 근데 위도 훔 뒤에는 완전 불완전 완전한 문장 이게 포인트라고 자 넘겨갑니다 자 쓰나미 문장 하나 둘세 번째 쓰나미가 was a disaster 재앙이었습니다 됐죠? for which의 네모 그냥 위치야 for which야 for which 그냥 위치야 전치사 위치야 전치사 위치입니다. 데이가 주어. were unprepared 이미 줄수동태. 자, 생각하자. 수동태는 목적어 필요하다 그랬어? 필요 없다 그랬어? 필요 없다 그랬어요. 그럼 주어 수동태 자체로 무슨 문장? 완벽한 문장. 한 번만 더. 주어 수동태 자체로 무슨 문장? 완벽한 문장. 됐나요? 자, 전치사 위치다면 완전한 문장입니다. 라고 써 있고요. 6번 얘기는 천천히 하고. 자, 그 다음 13절 별표 치시고요. 박스 안에 보세요. 박스 안에 이거 뭐 얘기하는 것 같아? 컴마 명사 어부 훔 컴마 명사 어부 위치 얘기하는 거예요. 됐어요? 자, 예문으로 바로 갑니다. 밑에 수량 표현 지금 모르셔도 돼요. 수량 표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컴마가 중요해요. 자, 그러면 몇 페이지 가자. 411페이지 확인 문제 얘는 중요하기 때문에 확인 문제 좀 가셔야 돼요. I met many people. 내가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And half of them. 근데 그들 중에 절반은 영어를 말할 수 있었습니다. 맞는 문장. and의 동그라미, and 앞에 주어 동사, and 뒤에 주어 동사 쓸수 있습니다. 됐죠? 두 번째 문장. I met many people. 내가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접속사가 뭐예요? 컴마, half of whom까지가 접속사입니다. 컴마부터 보셔야지 안 헷갈려. 컴마, 명사, 뭐 위치, 아, whom까지가 접속사. 해석. 그 많은 사람 중 절반이 영어를 말할 수 있었습니다. 맞는 문장. 문장 분석하면 I가 주어고, 매시 동사고, many people이 목적어고, 컴마부터 마지막까지가 접속사 덩어리예요. 됐어? 그 밑에 문장. I met many people, 컴마, half of them could speak English. 2번, 3번 연결시키세요. 우리가 봤을 땐 2번, 3번 해석이 똑같아야 돼. 근데 2번은 맞고 3번은 틀리다. 특히 3번 틀리다가 요즘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겁니다. 해석은 너무 잘 되지만 3번은 틀린 문장. 왜?
동사가 두 개인 문장이라 틀린 문장. 2번과 3번 해석은 똑같다. 하지만 2번은 접속사가 있는 거고, 3번은 접속사가 아예 없는 문장입니다. 보이십니까? 자, 4번 넘어가셔도 되고요. 자, 5번 갑니다. There are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컴마, most of whom. most of whom 해석. 많은 사람들의 대부분, 복수의 대부분은 복수 취급해야 됩니다. 일단 말로 갈게요. 복수의 대부분은 복수 취급이니까 아가 맞아요. 6번 갑니다. 컴마 one of which 해석. 많은 가방들 중에 하나. 하나예요. 단수야, 복수야? 단수입니다. 이지가 맞고요. 7번 갑니다. all of which 해석. 많은 책들 전부 다. 맞아요. 많은 책들 복수의 전부 다는 복수 취급하는 게 맞고, 이때는 김의 밑줄 얘가 주어야. 김이 3인칭 단수니까 likes. 맞아요? 여기까지 갈게요. 컴마 명사 of whom, 컴마 명사 of which 맞나요? 자, 그다음 14절 관계대명사 대신입니다. 앞에 보세요. 관계대명사 대신인데 쓰지 마 봐. 어떤 것들이 있냐면 관계대명사 대신 선행사가 사람이어도 돼. 쓰지 말라 그랬어. 사물일 수도 있고요. 자, 이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이때 뭐 전치사 못 붙고 컴마 못 붙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 근데 걔네가 시험 문제가 아니에요. 시험 문제는 얘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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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심지어는 얘입니까가 시험 문제야. 됐죠? 접속사 됐. 몇개 구분하셔야 된다? 네 개. 뭐? 없는데 뒤에 원. 있는데 뒤에 불. 추상데 뒤에 완불 가능하지만 중복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소 대꾸문 뒤에 완전한 문장. 중복 가능까지. 이게 시험 문제고,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요 수업 끝나고 계속 어떤 식으로든 계속 문제를 푸는 시간도 계속 가질 거예요. 왜냐면 이론을 잡아놨으면 그 다음엔 누가 가장 좋은 문제를 가장 많이 풀어봤냐 결국 핵심이야. 그래서 문제 푸는 시간을 계속 같이 가질 건데 문제 풀 때마다 이거는 계속 나와요. 그만큼 문제 풀때 많이 써먹어야 된다는 이야기야. 됐지? 그래서 훨씬 더 중요한 거. 이 중에 관계대명사는 뭐?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앞에 사람, 사물 상관없고 앞에 컴마 못 찍는 건 아까 배웠잖아. 그지? 그리고 봐봐. 전치사 다음에 주어 동사 안 된다는 건 저번 주에 배웠잖아. 따로 더 배울 게 없어. 이때 봐. 앞에 D-O-N-E가 있고 이런 거 요즘 시험에 안 나와, 그딴 거. 그지? 그래서 요거 네개 구분하는 게 시험 문제다까지만 핵심으로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넘기세요. 댓만 사용하는 경우 요즘에 시험 안 나옵니다.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자, 5절 소유격 관계대명사. 자, 후주의 성주 뭐였어요, 아까? 후주 앞에 사람, 사물 둘다 가능합니다. 후주 뒤에 완전 불완전. 완전 왜? 오형제 아니니까. 근데 하나가 더 있어, 뭐. 명명동 가능하다. 명사 뒤에서 끌고 나와서 명명동 가능하다. 그리고 나서 후주 뒤에 절대 못 붙는 거. 더 붙여서 관사, 그리고 소유격 절대 못 붙어. 하나다? 대명사 절대 못 붙어요. 후주 뒤에 더 소유격 대명사는 절대 못 붙습니다. 자, 거기까지 챙겨주시는 게 핵심. 자, 예문 가자. 416페이지 10번에 1번 예문. 박스 밑에 1번 보이세요? 동그라미 1번. 자, 예문 읽겠습니다. I'm studying. 나는 공부하고 있습니다. In a building. 건물 안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됐어요? 자, whose color is gray? 그 건물의 색깔이 회색인 건물 안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color 밑에 주어라고 쓰고, is 밑에 이형식이라고 쓰고, gray 밑에 형용사라고 쓰자. 색깔은 얼마든지 형용사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완벽한 문장. whose 뒤에 무슨 문장? 완벽한 문장. 근데 컬러나 더 컬러나 마이 컬러 같은 거 쓰면 돼안 돼? 안 돼. 자, 두 번째 문장. I'm studying in a building of which 나왔습니다. of which 네모. of which 다음에 무슨 문장? 완벽한 문장. 그렇죠? 세 번째 문장까지 갈게요. I'm studying in a building 뒤에 콤마 찍으세요. 이거 콤마 반드시 찍어야 돼. 그러면 콤마 명사 of which가 돼요. 보이세요? 콤마 명사 of which 뒤에 주어 없이 is 시작하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지 마. 자, 두 번째랑 첫 번째 비교하세요. 두 번째 문장에 더했던 거라미
더 컬러의 더의 동그라미. 자, of which 다음에 더가 꼭 붙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건 쓰든 말든 상관없어. 포인트는 whose 뒤에 더 쓰면 무조건 틀린다가 포인트입니다. of which 다음에 더 쓴다 이딴 거 하지만 whose 뒤에는 더를 쓰면 틀린다야. 됐어요? 자, 2번 밑에 The man was a thief. 그 남자가 도둑이었습니다. whose 뒤에 뭐 나왔습니까? car 밑에 명사, I의 밑에도 명사, boat 밑에 동사, 명명동. whose 뒤에 명명동 돼요? 예, 됩니다. 이때 car는 어디서 끌고 나온 거야? boat 뒤에서 끌고 나온 거죠. 내가 산 자동차를 훔친 도둑입니다. 맞나요? 아니구나. 자, 한번 생각했구나. 자, 내가 구입했습니다. 뭐를 구입했습니까? 그 도둑의 자동차를 구입한 거죠. 됐죠? 밑에 마찬가지, 후즈의 네모. 일단 후즈부터 가로치자. 어디까지 가로 닫을래요? 워즈업을 일단 가로 닫고, 후즈 뒤에 뭐 나왔습니까? 명명동 나올 수 있다. 그럼 결론, 후즈 뒤에 주어동사 완전하게 나오거나 명명동 나올 수 있는데 절대로 못 끼는 건 뭐? 언, 더, 소유격, 대명사는 후즈 뒤에 절대로 붙을 수 없다까지 하나만 더 챙겨주시고요. 자, 응용, 전치사 구 안에 있는 후즈는 나중에 조금 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넘기고 써놓기만 하자. 찝찝하게 놔두지 말고. 뒤에 완전 불완전. 완전. 이것을 하는 거 아니야? 이것을 하는 거야? 전치사 후주라는 것도 있거든요. 딱 하나. 명명동입니다. 전치사 후주 다음엔 무조건 명명동밖에 못 나와요. 전치사 후주 다음엔 무조건 뭐밖에 못 나온다? 명명동밖에는 못 나온다까지 적어두시고. 써드릴까요? We will stay at the hotel from whose balcony we can see the view. 자, 제가 기억에 의존해 쓰긴 했습니다만 얘랑 거의 똑같은 문장이 우리 시험에 등장했었고 시험 문제는 맞는 게 시험 문제였습니다. 맞는 문장이었어. From whose 다음에 뭐 나온다고요? 명명동. 한 번만 더. From whose 다음에 전치사 whose 다음에 뭐 나온다고요? 명명동. Balcony 명사 we 명사 can see 동사. 이걸 왜 제가 자꾸 넘어가고 있냐면 뒤에서 몰아서 한번더볼 거야. 몰아서 한번더볼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보시고 적어 놓으시고 가자. 자, 그 다음 삽입어구 나오네요. 딱두개더 배우시면 되는데 삽입어구랑 유사관계대명사랑 두개더 배우시면 되는데 자, 천천히 가죠. 요즘 오늘 배울 내용도 좀 많으니까 자, 잠깐 쉬었다가 삽입어구랑 유사관계대명사 배우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간단히 처리하겠습니다.